안녕하세요. 홈메이드인 캐나다에서 로라가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실방에서 보여드렸던 제 딸의 어릴 적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실 건데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딸의 이름은 유리예요. 유리는 일본어로 백합꽃이라는 뜻이랍니다. 지금은 벌써 19살이 되었고요. 대학생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일본에서 살면서 웨딩 디자이너였던 엄마라서 유리에게 늘 엄마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오래된 사진들을 편집해서 사진 상태가 선명하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같이 보실까요? 이 모습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태어나서 첫 돌을 맞아서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스커트 부분을 꽃을 만들어 가득 채워서 일본 사람들이 돌잔치에서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었어요.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드레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천을 가지고 아이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했어요. 모자까지 세트로 어떠세요? 동경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흰 블라우스는 사준 거고요. 스커트는 엄마표예요. 일본에서 여행 간 호텔에서 찍었어요. 백설공주 드레스를 입은 엄마표 유리공주예요. 아이들 모임에서 여름 딸기 원피스를 입고 있네요. 물론 엄마표고요. 다리 위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유리는 엄마표 의상 모델 같아요. 유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꼬마 숙녀 유리의 귀여운 투피스.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쁘게 보이네요. 유리의 미소와 포즈는 정말 남다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멋지게 차려입은 꼬마 공주 유리는 어딜 가고 있을까요? 밤인데요. 디즈니 공주를 좋아하는 유리는 디즈니 공주 프린트로 된 예쁜 정장을 차려입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